제가 사가 시리즈를 다시 한 번 더 접하게 될 줄 몰랐지만 사가 시리즈 팬 여러분,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가 이번 달 26일 출시 예정이며 오늘 데모가 출시되었습니다. 참고로 이 데모는 각종 플랫폼마다 다른 캐릭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플스 같은 경우에는 쿠구츠 인형을 조종할 수 있는 미도 츠나노리를 플레이할 수 있고, PC는 자신의 기억과 노래 능력을 잃어버린 기계 아이돌 디바 넘버 5,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는 마법을 잃어버린 마녀 아메미아 애슐린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각자마다 깊은 서사가 담겨있고 이것이 사가 시리즈만의 특징이었죠. 현재는 총 3명으로 플레이하며 정식 빌드 때는 총 5명의 주인공을 다루고 총 17개의 세계를 탐색할 예정입니다. 한국어 지원은 아쉽게도 현재 미정입니다. 저는 북미 플스 스토어를 통해 이 데모를 플스5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. 사가 프론티어 리마스터를 플레이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사가 시리즈는 구스케어의 대표작으로 인간의 삶이란 테마와 함께 등장한 JRPG 중 하나였습니다. 파이널 판타지 그리고 성검전설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3대 명작 중 하나였고, 로맨싱 사가나 사가 프론티어까지 정말 다양한 시리즈가 있고 그 리메이크나 리마스터가 있습니다.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는 그 시리즈의 최신작 중 하나입니다. 저는 플스로 이 데모를 즐겼기에 미도 츠나노리로 플레이해봤습니다. 그는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쿠구츠 인형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인형들로 세계를 모험하게 됩니다. 아직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 게임에서 빛을 발하는 건 전투 섹션입니다. 여러 분기형 스토리를 제공해 플레이어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합니다. 그럼 새로운 스토리와 전투, 필드, 캐릭터 성장과 새로운 동료, 그리고 다양한 엔딩을 지켜보게 되죠. 데모에서도 이 스토리 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투는 사가 스칼렛 그레이스의 전투를 좀 더 확장시키고 개선시켰습니다. 새로운 메커니즘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타임라인 기반의 턴제 전투로 플레이어는 타임라인을 잘 지켜보며 동료나 캐릭터 스킬들을 모두 정하게 됩니다. 이 하나의 타임라인과 파티원들이 합쳐지면 더 많은 자연스러운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. 파티원들과 타임라인을 합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. 더 많은 딜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. 여러 계산과 실험이 필요합니다. 웨이브를 진행할수록 별이 올라가는데 이 별을 AP라 생각해야 합니다. 연출도 꽤 볼만해요. Heads up! 필드 내 여러 퀘스트 난이도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, 충분한 자원을 모았으면 무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성장시킵니다. 전투가 끝나면 캐릭터의 여러 스탯이 올라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. RPG 역학이 고루 담겨졌지만 사가 시리즈의 핵심은 각 캐릭터 간의 깊은 이야기입니다. 이 게임을 향한 제 첫인상은 뭐 좋았지만 한국어 지원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. 더 다양한 모험과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.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는 지금 바로 플스, 그리고 스팀, 닌텐도 스위치에서 데모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게임은 4월 26일 엑스박스를 제외한 플스4, 플스5, PC, 닌텐도 스위치, 모바일 기종으로 출시 예정입니다.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!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